싱크릿 나온. 와우. 야, 다 왔다, 다 왔다. 야, 보이네요, 보이네요. 와, 여기가 막. 오. 블루라곤 3라고 돼 있죠? 네. 기존에 아시는 블루라곤이 이제 첫 번째고. 첫 번째. 와, 여기는 뭐 많네. 사실은 원래 이제 시크릿 라군이었는데 아. 블루라군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블루라군 3라고 이름을 아. 예, 붙인. 블루라군 2도 있겠네요, 그럼? 아, 있어요. 예.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약간 되게 규모가 아. 작은 블루라군. 웅덩이 같은. 아. 예. 저 물 색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빨았지? 야! 들어가자! 모르겠다! 근데 우리 진짜 그 옛날에 미술 시간에 청보석 같은 거 물감 이렇게 풀 때 풀잖아. 딱 그 색이다. 야, 여러분들 이거 시크릿 라군. 야, 보시죠. 라오스에 정말 수많은 관광객이 있는데 보세요. 없어요. 현지에 있는 우리 동네 동네 아이들 말고는 여기서 지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는 이제 방송 나가면 정말 아쉽네요. 저건 무슨 일부러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지? 진짜 블루라고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 시크릿라고는 사람이 없네요. 와, 진짜 예쁘다. 오,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럼 진짜 어차피 물에 담근 김에 아까 저거나 좀 할까요? 아, 다이빙? 11m? 괜찮다. 어머머머. 아, 재밌겠다. 뭐야, 이거는. 바다가 떨어지고. 되게 구리네요. 네, 되게 개구리 느낌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와, 나이스! 아, 좋다. 와, 근데 물 색깔이 미치겠다. 어떻게 저런 물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구나. 이현 음료는? 뭐 있었어요? 맛좀 있었어요? 다이빙. 어? 뭐? 어? 뭐요? 왜? 왜? 야, 어디 아, 수영하다 너무 힘들었어. 왜 그래요? 아이들한테. 야, 저건 못해. 야, 저건 안 돼. 와. 야, 너 왜 튜브 뺏어 가려고. 야, 튜브를 뺏으면 어떡해. 나쁜 사람. 저 한 5천 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네. 구명, 구명조끼 입었잖아요, 둘 다. 요즘 재미. 두 바퀴 회전?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좋겠다. 아까 떨어지는 거 보면 아이고 아이고. 야, 저기 원래 사람이 되게 저기 볼을 이렇게 막상 못 뛰어. 못 뛰어. 와, 못네. 야, 뭔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 애들도 뛰는 거야, 지금 애들도. 이 친구는 이제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라. 오. 와. 타이밍 너무 야, 좋다. 잘한다. 이거. 저렇게 떨어져야 안 다치는 거죠? 그렇지. 발로 이렇게. 일자로 그냥. 네. 똑바로. 발로. 아우,
규준 씨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예. 나 아직도 안 뛰어내렸어요? 컴온! 아까부터 서 있지 않았어요? 언제 뛰는 거야? 아, 된다. 아, 코에 물 들어갔겠다. 예. 그죠? 예. 앞으로 안 들어가네. 멋이 없는데요? 잘했어. 몸으로 너무 웃기는데. 이제 너무 재밌겠다. 네. 입장료가 1,400원에 구명조끼 700원. 네. 맥주 1,400원. 네. 와. 이야. 어때요, 형? 아, 너무 좋은데요? 야. 그 바로 뒤에 있는 그거예요. 그 보이시는 그. 예. 보시면 오늘 주말이잖아요. 예, 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네. 굉장히 좀 시크릿한 곳이 예, 아닌가. 역시 시크릿 라군. 예. 중요한 건 이제 버기카 탈 때는 선글라스는 무조건 끼셔. 선글라스 마스크 필수예요. 네. 야, 중요한 건 저기서 노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라면을 끓여줍니다, 여기서. 네, 라면을 직접. 저기 현지식 라면이에요? 우리나라 라면. 예. 우리나라 라면. 우리나라 라면을 끓여줘요. 오. 물놀이 하고 라면. 라면 최고죠. 야, 대박이다. 그리고 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물이 석회암 동굴에서 이제 바로 내려온 거라. 예예. 예. 냄새가 안 나요. 민물인데. 야, 민물인데. 예예. 예. 수영하거나 물들였는데 하나도 안 나요. 좀 예, 근데 뽀송뽀송해요. 너무나 좋은데요. 예. 따로 샤워를 할 필요 없이. 예예. 사실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우와, 뚝배기 나오는데? 아, 뚝. 뭐? 뚝배기? 이야. 야. 야. 이야. 야, 이거 뚝배기에 나온 줄. 야. 아니, 한국 뚝배기가 있어 왜? 뚝배기에 저렇게 이제 라면을. 아, 대박. 김치도 있고. 아, 김치도 있어요? 꼬치, 예, 예. 꼬치. 어때요? 김치는 이제 꼬치도 살고. 아니, 우리나라 정서를 너무 잘하네. 예, 예.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취미. 아, 꼬치 기가 막혀요, 지금. 한국에. 물놀이하고. 그럼. 바로 라면. 어때요? 아, 이거 좀 그 말로 설명을 해서면? 원래 진짜 물놀이 하고서 먹어줘야 돼요. 아, 운영할 때랑 리액션이 무슨 느낌이야. 나 라면 하나 끓여야겠다. 안 되겠다. 와, 진짜 배고프다. 야, 이게 그리고 닭이랑 이런 좀 야채들. 뭐 닭가슴살, 양파 뭐 이런 대파. 하나 650원. 650원. 너무 맛있다. 모든 맛있죠. 여기다 맥주 하나에 라면 하나에 밥 하고 꼬치에도. 아, 또 여기다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만 원 안 돼. 야, 야, 너무 좋았다. 방배기 확실히 약간 되게 활기찬 것 같아. 네, 액티비티 하죠. 분위기도 그렇고. 네. 아, 너무 좋다. 왜 사람들이 라우스 하는 줄 알죠? 블루라곤에서 많이 옮겨갈 것 같아. 예. 야, 여기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시크릿 라군. 제가 아주 정말 가장 힘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뭐지요? 모터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늘 날면 끝이야. 지금 봐봐요. 물 들어갔다 하늘 날면 끝나. 물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까 저거는 달렸죠. 하늘 날면 끝이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 배틀트립을 통해서 방송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직 덜 알려진 거죠. 아, 진짜 다 먹네. 옆으로 기울여놓고. 약간 뭔가 윤두준의 트라우마 극복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트라우마가 더 쌓이면 어떻게 돼? 아니. 일단 한번 타봐요, 형. 그러니까 활주로까지는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셔요. 그래?
이렇게 해서 저희 배틀트릴 마우스 예. 여기까지 또 이제 일정을 함께 해봤는데 예. 저희는 이제 우리 1인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네네. 한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는 이제 라오스에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야 메인이죠. 저건가? 예, 모터 패러글라이딩. 야, 아주 딱 보이네요 저기. 옷이 잘 어울리네 이제. 예, 예, 점점 이제 옷에 맞춰지더라고요 몸이. 와, 이건 뭐냐? 아, 진짜? 재밌겠다. 기름 넣고 있어. 예, 이게 약간 유모차처럼 생겨가지고. 야, 이거 그건데 강풍기 아니야? 이게 뒤에요. 어떻게 해보세요, 형. 해야지. 긴장된 얼굴 타이트. 긴장된 얼굴 타이트.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아, 안전한가요? 뭐 막 흔들리거나 막 그런 거 없죠. 굉장히 좀 차분한 액티비티라고. 네, 예,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상 상태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오늘 일단은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고요. 기량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상이요? 네. 그렇죠. 좀 힘들죠. 지금. 바람이 좀 더 세. 그러니까 이제 더 세져가고. 바지 저 냉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저때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쵸. 위험한 쪽 바람 불어요. 그래서 그렇죠. 위험한 쪽 바람 불어요. 그래서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바람아. 이 정도 바람도 안 되나요? 네, 왜냐면 지금 상태인데 계속 바람이 여기하고 위하고 다르니까 날려봤는데 위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새끼로 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운기라서 예, 날씨가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그건 안 그런데 어느 정도. 아하. 야, 그러면 일단 좀 봐야 된다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약간 좀 기다렸다가 잠깐 기다리죠. 네, 기다렸다가 기다렸죠. 잠시 기다리고 예. 하겠습니다. 그럼 좀 좋아지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또 날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바람도 세고 먹구름이 지고 우중충하고 먹구름이 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왜냐면 이게 해가 쨍쨍하게 좀 뜨고 어때요? 해가 쨍쨍하게 좀 뜨고 어때요? 이게 뭐죠? 뭐 하는 바람 체크? 바람 체크. 예. 바람들. 예. 아, 너무 세. 아, 이 정도면 안 돼. 아, 이 정도 쌩이 세네. 왜냐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아, 진짜 오늘 안 돼요. 아, 진짜 오늘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야? 야. 그럼 네, 사실 못 탔어요. 못 탔어요? 예. 못했어요. 기상 상태 때문에. 야, 너무 좋아한다. 아, 이거 타야 되는데. 바람 많이 분다. 진짜 많이 와. 아, 아쉽네. 아, 빵비행에서 지금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길인데. 라오스도 유명하잖아요. 닭발. 스님들이 아침에 이제 쭉 아, 장관이에요. 저는 그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씩 스님들한테. 그런 문화가 너무 멋있어서 저 되게 의미 있는 예 되게 네. 예, 의미가 있고 근데 진짜 부지런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벽 5시는 일어나야지 볼 수 있는 거라. 저 루앙프라방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도시 전체가 이제 네, 세계 문화유산 전체가 네, 그래요? 네 예. 지정이 돼 있고 야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탁발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예 여러 사원에서 이제 같이 다 같이 행렬을 이뤄서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네네, 저게 정말 중요한데 네,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네. 안 되고요. 네. 관광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 플래시 같은 거 터트리시는 네, 네. 분들이 많은데 네. 플래시는 절대로 네. 터트리면 안 되고 사진은 가능한데 네, 사진은 이제 근데 이제 멀리서 네, 멀리서만 멀리서 Yeah. 야,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하네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새벽 4시 좀 넘어온 예, 예. 시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는 코스가 원래는 네, 네.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는 코스가 있고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은 예. 현지인들이 주로 이야 아주 좋아요.
종교적인 좀 풍경을 저희가 감상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게 종교적인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엄숙하게 네네. 예의를 갖춰서 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또 공양을 드릴 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아유 많이 아 사실 이렇게 아 그러네요. 이렇게 과일도 있고 이렇게 새벽부터 좀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과자를 드려도 되는 건가? 오. 과자는 동자승들 위해서 주는 거래요. 아기 스님들. 벌써부터 경건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죠? 이거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앉아 볼래? 여기 앉아 볼래? 네. 네, 탁발을 하려면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보네요. 두르는 거 방금 잠깐 봤는데 이게 네, 뭐죠? 이제 저 사이밭을 구매를 하면은 저걸 대여를 해주세요. 돗자리랑.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예우를 좀 갖추는 아. 그런. 예. 아. 어, 북소리 같은 게 지금 그거 같은데. 음식을 드리면 그거를 그 스님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되게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또 나눠 먹는 그런 문화라서. 원래 관광객들은 저렇게 음식을 사고요. 원래 현지인들은 음식을 집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줄이 뭐 이렇게 많진 않네요.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손도 닿지 않게. 네, 닿지 않게.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 아, 한 입 크기만 딱. 네. 저 나라만의 문화니까 체험해도. 굉장히 또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네. 중요하죠. 뭔가 솔직히 저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 오니까 진짜 종교 행사네요. 그렇죠. 평소에는 이렇게 나누면서 살지를 않는데. 그쵸. 예. 야, 이렇게 나눔을 하고 그렇죠. 여기 보러 오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죠. 이 시간을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죠? 이동을 해야죠. 예. 저희가 이제 신닷. 야, 신닷. 신닷이라는 이제 음식을 라오스 음식 아, 뭐죠? 먹어 보러 갈 텐데. 예. 와! I feel good. Yeah. 야. 야, 저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신다시라고 예, 예. 라오스어로 이제 숯불에 구운 고기. 약간 불고기 같네. 예, 불고기? 약간 불고기 같은. 불고기. 저게 이제 위에 올린 고기 삼겹살 같이. 돼지, 돼지. 예, 돼지인데 이제. 이야, 야 무릉 도원이에요, 아주. 확실히 울랑쿠라방이 예.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너무 좋아. 방비행은 네. 솔직히 약간 이제 소모하는 여행이잖아. 그렇죠. 약간 액티비티하고. 루앙프라방은 확실히 좀 방비행에서의 좀 소모된 에너지를 여기서 좀 충전해갖고. 근데 참 옷을 깨끗이 잘 입네요. 제가 3일째 입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야. 아 음식이. 아 생고기야.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샵샵. 뭐야 이렇게 싸 또. 뭐 이거 봐. 불고기. 예 예. 그렇죠. 불고기 그거 있죠. 네. 자. 예. 아 비계가 있네요. 예. 어 소리 장난 아니야. 아 기름이. 아. 저 육수는 이제 코코넛 육수. 네, 소스를 기호에 따라. 약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불고기 육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이제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뚝배기 불고기. 이게 샤브샤브 따로. 고기 따로. 고기 따로. 우리 또 샤브샤브 엄청 좋아하잖아. 샤브샤브 기가 막히게 먹죠. 일본 가서 샤브샤브 예. 주인님이 화내시잖아. 예, 무한 그만 먹으라고. 샤브샤브 가서 많이 먹죠.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렇죠. 손때 찍어서. 예, 손때. 야. 오. 두갯발이야. 아니 소스가 매력이 있네. 약간 그 맛이에요. 아, 마늘장. 아, 그죠. 새콤한 느낌. 네. 채소, 고기, 그리고 쌀국수. 막국수 맞아.
소스에 살짝 찍어서 예. 완추 완에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쌀국수 면이 잘 어울리네요. 고기랑 우리 밥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예. 이거는 정말 한국 음식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육수부터 해가지고 엄청 친숙한 맛이에요. 아마 예. 약간 아, 육수 그냥 깔끔하게네요. 예, 아주 깔끔하고. 예. 야 여기 진짜 맛있는데. 야 형 어떻게 고기를 한 점만 올려요? 자기 거 자기가 한 거냐? 아 그래요? 주준욱은 굉장히 게임 플레이네요. 예, 밥 먹을 때 약간 게임 플레이하는 스타일 열심히 하네. 야 주준욱 열심히 하네. 저 예, 저 국물에 진짜 밥을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예, 밥 세 그릇이 날라가죠. 이야. 아 이거. 맥주가 필요하겠는데요. 맥주. 맥주를 좀 마실까? 원, 투. 자, 저거는 어때요? 저희 현지 라오스 맥주 어때요?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틀 트립. 네. 우리 라오스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아, 아쉬워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 어디로 가죠? 사원을 갈 거예요. 어, 어떤 사원이죠?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어, 이름이 뭐예요? 사원 이름은 왓시앵통. 야, 왓시앵통. 정말 그거죠. 아름다운 가장 이 아름다운 사원이라는 뭐 그런 뜻이래요. 아, 네, 이 아, 진짜요? 사원이 벌써 지어진 지가 한 500여 년 정도 됐고. 아, 오래됐네요. 500여 년 동안 예. 정말 잦은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기로 유명한. 아, 이 사원을 꼭 가야 되는 게 사원 갔다가 내려오면 바로 시장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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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지금 딱 세 겹이잖아요. 예. 세 겹. 네,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장식이 돼 있죠. 이게 라오스 전통 양식. 아, 이게 전통 스타일이구나. 라오스 전통 스타일에. 아, 확실히 뭔가 사원이라고 하니까 예, 되게 뭔가... 좀 엄숙해지네요. 아, 오늘 계속 엄숙하네요. 사원에 명소가 하나 또 있어요. 아, 명소요? 생명의 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 보죠. 생명의 나무. 하면서. 와, 이건가요? 야, 이게, 이야, 이게 생명의 나무예요? 아, 실제 나무가 아니었구나. 아, 약간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그 모자이크 예. 양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면. 야. 이 생명의 나무가 예. 복을 준대요. 아, 진짜요? 이제 이 사원을 참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 생명의 나무에서 와. 복을 기원하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소원이라도 빌어볼까요? 예, 예. 자, 소원 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자, 소원 빌었나요? 예, 빌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또 앨범에 관해서. 아,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예. 저도 비슷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컨셉이 예. 배낭여행이었잖아요. 네네. 배낭여행, 뭐 여행을 자주 가보진 못했지만 네. 또 이렇게 그 어렵다는 배낭여행을 이렇게 해봤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캐리어에 쌓인 짐만큼 예. 마음의, 그 마음의 짐이다. 예. 라고 해서 이번만큼은 저는 과감하게 캐리어를 배제하고 네. 배낭에만 이렇게 물품을 들고 왔는데 그만큼 되게 마음이 좀 가벼웠고 야. 정말 여행을 그 자체로 가볍게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배낭여행이 전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강추하고 때로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죠. 예, 약간 미니멀하게 여행을 해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기면 또 두 번째 이기는. 야, 2연승 가나요? 배틀트립은 저에게 아주 또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예, 예.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의뢰인분에게 예. 정말 좋은 선물 보내드렸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럼 스튜디오에서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신나오 파이팅! 아, 되게 좋네요. KBS, KBS, KBS.